오늘장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의 윤정식 부장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팀장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의 공략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뭐 대표 배터리 대표 회사 중에 하나죠. 삼성 SDI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대표적인 3사 중에 하나이고 사실 3사 중에서 유일하게 분사를 하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로는 미국입니다. 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에 하나인 이 미국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핵심 정책 중에 하나죠. 특히 4대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및 소재,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통해서 자국 내 제조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내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의 이런 공급망 관련 이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텔란티스입니다. 이 삼성 SDI와 조인트 벤처 설립이 결정되면서 관계를 공고히 했고요.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다른 이 전기차 업체들과의 합작을 통해서 2025년부터는 상반기 23기가와트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기차 쪽에 있어서는 삼성 SDI 포인트로는 전기차향 원형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전지는 상당히 고수익 배터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배터리 쪽에 있어서의 수익률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삼성 SDI는 배터리를 하기 전에는 이 전자재료 부문 사업부가 있었죠. 전자재료 부문은 반도체 공장 미세화 그리고 OLED 산업 성장에 따라서 공정용 케미컬과 OLED 소재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터리는 계속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실적 본다라면은 매출액은 20% 이상, 영업이익은 한 5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인 전자재료 부문과 그리고 신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배터리 부문 동반 성장세를 보여준다를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대형주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도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잡으시면 되겠고요. 예, 목표 가격은 박스권 상단 부근이죠. 77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병수 팀장님, 이번 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DB금융투자 김병수 PD입니다. 저는 이터현지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포스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본격 생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인조 흑연 음극재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양극재, 천연 흑연, 인조 흑연 그리고 음극재까지 모두 국산화한 그 국내 기업이 되었고요. 인조 흑연 원료인 침상 코크스 이쪽을 자회사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부터 최종 소재까지 내재화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원료부터 최종 소재까지 생산, 최종 소재 생산까지 전 밸류체인을 내재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음극재를 말씀을 드렸고 양극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와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합작사를 미국에 설립하기로 이번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소재 업체 합작사를 세우는 건 세계 첫 사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간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완제품을 공급받다가 앞으로는 배터리 내재화에 나서게 되었고 이를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공급사로 선정이 된다면 이는 굉장히 주가 상승에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GM과 함께 미국의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하는 이유 또한 미국이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할 것이다 라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응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리튬이나 니켈, 흑연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또한 이제 차별화된 경쟁력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경우에는 이런 공장 건립을 통해서 배터리 소재 사업의 전체 밸류체인을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한번 더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4만 8,500원, 14만 9,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좋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14만 15만원대 아래에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18만원, 손절가는 그 아래인 13만 8천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이차전지 섹터에서 공략주들 제시해 주셨는데요. 먼저 윤정식 부장은 삼성 SDI 목표가 77만원, 김병수 팀장은 포스코 케미칼 목표가 18만원, 이번 주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도원이었습니다.